사람들이 도시에 삽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게 영어의 뭐다? 주어다. 얘가 동사다. 그 말이죠. 한국말의 제일 첫 시작과 한국말의 제일 끝 시작이 바로 주어와 동사입니다. 영어에. 자, 많은 사람들 영어로 many 사람들은요. people 그렇죠? 삽니다. live 어디 살아요? In the city.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많은 동물들이 시골에 삽니다. 역시 many animals live in the country. 그렇죠? Many animals live in the country. 역시 똑같습니다. 한국말의 첫 시작이 주어가 되고 그것은 그대로 영어로 옮겨 적으면 되고요. 한국말의 제일 끝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동사죠. 이다, 하다, 뭐 어떻다, 다 하는 거 이게 다 동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는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자리를 잡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의 순서에 맞춰서 주어,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장소. 그래서 주동목 장방식 기억하죠? 그런 순서처럼 영어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막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습관이 중요해요. 자,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머릿속에 넣고요. 말할 때는 many animals live in the country. many animals live in the country. 이렇게 순서대로 착 뭔가 딱 머릿속에 세트가 마련됐다가 예, 뱉어지는 것처럼 하면 돼요. 자, 사슴은 숲에 삽니다. 사슴을 영어로 어? Deer lives 그렇죠? In the forest.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어는 왜 쓴다고 했죠?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사슴은 셀 수 있다. 가산명사. 그리고 사슴이 몇 마리야? 한 마리를 뜻한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중학교 가기 전에 공부하게 되니 세 번째 뜻이 바로 뭐냐면 처음 언급. 첫 언급이 뭐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하는 거야. 한 번도 이전에 말하지 않았던 거를 첫 문장에 처음 얘기할 때는 어를 쓰는 원칙이 있어요. A deer lives in the forest. 자, 여기서 왜 S 붙이는 거 알죠? 동사에다가 S 붙이는 이유는 주어가 예, 맞아요. 3인칭 단수인 것과 시제 어때요? 단순 현재인 것을 어떻게 예, 또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A deer lives in the forest.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펭귄은 얼음과 눈 그 속에 삽니다. A penguin. 이 철자가 사실 쉽진 않아요. Penguin. 여러분 중학교 아이들도 이거 아직도 헷갈려요. B와 D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크다를 big이라고 그러잖아요. dig은 파다는 말이에요. 그 dig big은요. 크게 파다는 뜻이죠. 이건 b. big이에요. big. big. 이거는 dig. 파다. 근데 이거를 b와 d를 헷갈리는 친구는 진짜 많아. 예를 들어서 어디도 시험 문제 쳤는데 suburb 하면 이게 변두리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그 중간쯤의 지역을 suburban 한데 자꾸 그 친구가 한 달 내내 뭘 쓰는 줄 알아요? Suburd. 이렇게 써요. 계속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너 왜 그러니까 선생님 아직도 저는 B와 D가 헷갈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B는 엉덩이야. D는 똥배라고. 오케이. 이거는 펭귄 삽니다 뭐요? Lives 어디세요? In the ice and snow 이렇게 하면 되죠. 이 항상 규칙이 참 사실 외우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규칙보다 더 중요한 건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 이제 반복적으로 쓰는 거죠. A penguin lives in the ice and snow. 오케이. 다음에 낙타는 사막에 삽니다. 낙타를 camel. camel. Have a camel. camel. 이거 약간 발음이요. camel. camel.
카멜이 아니고 캐멀. Have a camel. 그렇죠? A camel 어디 살아요? Lives in the desert. Desert. 그래서 이 발음도요. 데저트가 아니고요. 데. Desert. Have a desert. 이거는 camel. Camel. 약간 camel이 아니라 camel. A camel lives. 이것도 lives가 아니라 그렇죠? 어떻게? Lips. 이렇게. Bips도 아니고 lips. Lives. A camel lives in the desert.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자, 앵무새는 열대우림에 삽니다. 앵무새는 영어로 a pet. Pet. Root. Parrot. Pet. Root. 읽어보세요. Parrot. 이런 한국 단어가 있나요? Root? 없죠. 발음을 저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Parrot.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발음해요? Parrot.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Parrot. A parrot. 삽니다. 어디에요? Lives. 어디 살아요? In the. 자, 우는 비를 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rain. Lim은요. 숲속을 뜻한다 그랬어요. Forest. 그래서 rainforest. 열대우림에 삽니다. 그런데 열대라는 말, 여러분 tropicana, tropicana 들어봤나요? 이 음료수? 아니요. Tropical, 이게 열대란 말인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물론 영어 단어에 the tropical rainforest 있어요. 자, 타조는 어디 사나요? 자, 여러분 기억합니까? 의문사, 두더지, 주어, 동원, 참치. 시작! 의문사, 두더지, 주어, 동원, 의두주동. 의두주동. 뭐 더지가 오는 것은 3인칭 단수 때문에 그래요. 자, 타조는 어디 사나요? 의문사 뭐 써야 됩니까? 어디란 말 뭐였죠? 그렇죠. where 쓰고요. 자, 우리가 한 마리를 지금 말하기 때문에 더지 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타조는 영어로 a ostrich인데 여기다가 왜 on을 쓰는 거 아시죠? 왜 on을 써요? 왜 or을 쓰지 않아요? 여기는 o고 여기도 on데. 맞아요. o가 모음이에요. 모음은 어떻게 하죠?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이게 모음이에요. 네. 그래서 where does an ostrich 살다 뭐요? live. 그렇죠? where does an ostrich live? 그래서 의문사, 두더지, 주어, 동원, 참치. 이렇게 지금 순서가 그대로 만들어졌어요. where does an ostrich live? Where does an ostrich live? 사슴은 어디 사나요? Where does 그 다음에 뭐요? 사슴 a deer 살다 live. 읽어볼게요. Where does a deer live? Where does a deer live? 똑같죠? 의문사 두더지 주어 동원사지. 이제 사슴은 어디 사나요? 이제 질문을 그렇게 했던 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는 어렵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한국말로 읽어볼까요? 바다에 사는 대부분의 상어들. 근데 얘가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얘는 뒤에 있어요. 얘가 오히려 앞에 와요.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의 상어들 영어로 most sharks. 그렇죠? most sharks예요. 근데 이게 제일 뒤로 가야 된다고 그랬죠. 영어는 항상 뭐뭐 할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영어로 뭐랄까요? can일까요? can't일까요? can't. 예, 할 수 없어요. can't. most sharks can't. 대부분의 상어들은 할 수 없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다네? 그럼 뭐? stop. 어우, 잘한다. stop. most sharks can't stop. 대부분의 상어들은 멈출 수가 없어요. 뭘 멈출 수가 없죠? 움직이는 거. moving.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순서가 거꾸로죠. 할 수가 없다 먼저 멈추다 그 다음 움직이는 거 세 번째. 이게 영어 순서가 한국말이 좀 창 반대로 된 게 너무 많아. most sharks인데 여러분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요? 바다에 사는 애라는 게 지금 까먹었네. in the ocean. 이거 적어주세요. 이렇게 화살 표시한 다음에 조금 딱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most sharks in the ocean, 바다에 있는 대부분의 상어들은
움직이는 걸 멈출 수 없어. 왜 그런다 기억해요? 그들은 뭐 할 수 없죠? Can't 숨쉬다 영어로 기억합니까? Breathe. 뭐라고요? Breathe. 뭐 할 수 없다고요? Breathe. 숨쉴 수가 없어요. 숨쉬다. 그래서 걔네들이 멈추면 못 숨쉰 이유가 바로 이 아가미 때문에 그래요. 상어들 아가미 있죠, 여기에. 여기, 그쵸? 얘가 공기가 직접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물속이니까 물 안에 있는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안 움직이면 이 공기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숨을 못 쉬어 죽는데요. 그래서 상어들은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소리 나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Most sharks in the ocean can't stop moving. 잘했어요. 자, 그들은 악어들의 뼈를 청소한다. 이거 어떤 셈입니까? Egyptian plovers.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어새라고 알고 있는 Egyptian plovers인데요. 그들은 영어로 they 청소하다가 제일 끝에 있는 거 갖다 놓으면 되죠. Clean 누구야? The crocodile's teeth. 여기서 좀 어려운 걸 좀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이거를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따라볼까? 소유격. 소유격. 잘했어요. 여러분, 나의라고 할 때는 뭐 쓰면 돼요? My죠? 너의는요? 통문형 할 때 썼잖아요. Your이고요. 그 다음에 그의는요? His. 그녀의는요? Hers거든요. 그러면 John에는 John. John이라는 사람의 apostrophe S를 붙여요. 한번 해볼까요? Apostrophe F, S. Apostrophe S. 그러면 우리가 이건 샌디의 집이야. Sandy's house가 되는 거죠. 이건 Nancy의 가방이야. Nancy's bag이 되는 거죠. 이건 Tony의 친구야. Tony's friend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다 뭐니? 따라 읽어볼까요? Apostrophe S. Apostrophe S. 이렇게 해줘야 소유격. 소유격 뭐냐면 누구누구의 라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응? Apostrophe S. 그래서 그들은 청소합니다. 누구? Crocodile's teeth. 악어의 이빨. 그래서 악어들의 이빨이죠. 여러분 이빨 할 때 왜 tooth를 하지 않나요? 토니. 왜 tooth 하지 않고 teeth로 해야 돼? 이런 경우에. 누가 한번 얘기해볼까? 딩동댕. 와우. 샌디 맞아요. A tooth가 아니고 우리가 이빨이라면 이빨이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고 그랬죠. I brush my tooth 하면 어떻게 돼요? 난 이빨 하나만 열심히 닦는 거야.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I brush my teeth. 자, 이것은 타조한 말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t 해도 되고 this 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나왔어? This를 쓰라고 나오죠? This 입니다라는 영어로 is죠. 그 다음에 한 마리니까 on a street. This is an ostrich. 이것은 타조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제 이건 this에서 이제 it으로 바꿨어요. It 삽니다 말. Lives 어디서 살죠? On the plains. 여러분 혹시 기억 이거를 좀 구분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숲속에 그리고 사막에 또 뭐였죠? 열대 우림에 그다음에 추운 지방 얼음과 눈에 그다음에 바다에 여러분 여기는 공통적으로 이 전치사가 들어가요. 오, 딩동댕 in이었죠. 그래서 in the forest, in the desert, in the rainforest, in the ice and snow, in the ocean. 얘만요. on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평원을 조금 이렇게 위에라고 표현하는 경우에서. 그래서 이것만 on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저기 앵무새를 보세요. 영어로 어디 갈까? 보세요. 영어 뭐야? Look at the parrot.
Look at the parrot. 저기 앵무새를 봐. Look at the parrot. 그 다음엔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되묻는 거야. 저 앵무새가 보이세요? Can? 저기엔 that으로 돼 있는데 왜 저긴 덜을? 상관없죠. Look at that parrot. 괜찮아요. Look at that parrot. Look at that. 사실은요. 여러분, this는 이, that은 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의 복수는 these, 이거의 복수는 those. 이렇게 따로 공부하시긴 해야 돼요. This, these, that, those. That, those. 저 앵무새 보이세요? Can you? 보다 뭐예요? See the parrot. Can you see the parrot? Can you see? Can you see the parrot? 저 앵무새는 열대 우림에 삽니다. The parrot 삽니다. Lives in the rainforest.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발전시켜 나가면 돼요. Look at the parrot. Look at that parrot. Can you see the parrot? Can you see the parrot? And the parrot lives in the rainforest. Lives in the rainforest. Okay. 여러분, 옛날에 했던 거예요. 데이빗은 닦는다 그 이빨을 뭐뭐 후에 아침 식사. 잠깐만. 데이빗? 아니요. 데이빗 닦는다 말. brush에다가 역시 3인칭 단수인데 sh로 끝나기 때문에 es를 붙여야 돼요. 우리가 sh 붙이는 규칙 기억하죠? o로 끝나고 x로 끝나고 s로 끝나고 double s, ch, sh로 끝나면 es 붙인다는 거 기억하세요. David brushes 그의 이빨, his 이빨은 영어로 teeth인데요. 뭐뭐 한 후에 영어로 말할까요? After. 자, 그가, he, 먹는다. it인데 역시 3인칭 단수 s 붙이고요. 아침 식사 breakfast 이렇게 하면 돼요. 오케이? Okay? 계속 이어가시면 됩니다. 우프스. 낸시는 봅니다. TV를 그녀가 그녀의 숙제를 한 후에 이 말이죠. 낸시 본다. watch. 역시 es 붙여야 되고요. TV. 뭐만 후회를 영어로? After. 그녀가. She. 하다가 둔대요. 여기는 does 해야 돼요. 왜요? 3인칭 단수. 그리고 소유격 아까 말했던 her. 숙제를 homework라고 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after가 뭐뭐 한 후에.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 다음에 TV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3인칭 단수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ES 붙이는 겁니다. 이 규칙 기억하시고. 그녀는 숙제를 합니다. 뭐 하기 전에? 그녀가 TV를 보기 전에. 착하네요. She does her homework. 자, 뭐뭐 하기 전에를 영어로 before. 그녀가 she 보다 watch 역시 es 붙이고요. tv. 이게 지금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순서가 그러니까 뭐가 반대냐면 이제 before가 after이 이제 before로 바뀌는 과정이죠. 그래서 일단 뭐 해야 돼요? 이게 먼저 1번 하고요. 여기에 2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tv 보기 전에 숙제를 한다. 자, 그녀는 먹이를 준다. 영어로 she, 먹이를 준다. 영어로 feeds, 역시 3인칭 단수, 그녀에게, 소유격, her, dog, 방과 후를 영어로 after school. after school. 이런 철자들은 이제 여러분 틀리면 안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됐기 때문에. 난 만난다. 나의 친구들을 학교에서. 제가 응용했어요. 나는 영어로 I죠. 만나다는요, meet예요. 아직도 헷갈리는 친구 꽤 많아. 여러분, meat는 또 뭐예요? 얘는 물고기가 아니라 육고기예요. 고기죠. meet, eat가 와야 이건 만나다. meet, 나의 친구.
My friends in school. 그쵸? I meet my friends in school. 네. 이게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말하던 주동목장. 목장 이름이 주동목장. 주동목장. 자, 나는 한다 또는 논다 야구를 누구누와 함께 나의 친구들 영어로 I 하다 놀다 play 야구를 baseball 어떤 친구한테 이걸 읽어보라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바세볼 아닙니다 baseball입니다 누구누구와 함께는 뭐라고 그러죠? With the 나의 친구 my friends 자, 무엇을 does 그녀를 합니까? 등교 전에. 이거 바로 의문사, 두더지, 주어, 동원, 참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무엇을 영어로? What does. does를 쓴 이유 자체가 뭘까요?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고. 예, 맞아요. 시제는 단순, 현재 시제라는 걸 감안했다는 거죠. What does 그녀가 영어로? 쉬는 건 다 할 거고 하다가 뭐예요? Can. 두죠. 자, can은 할 수 있다. can은 할 수 있다. 또는 수 있다. 할 자가 없어도 돼요. 그때는 조동사 can을 쓰면 돼요. 자, 등교 전에 영어로 be for school. 맞아요. 아니면 이거를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before school을 좀 길게 문장으로 표현하고 싶다. before she go 그렇죠. goes to school. 이렇게 하면 딱 좋아요. 그런데 좀 나는 좀 귀찮으짐이 좀 많아요, 선생님. 좀 짧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before school 해도 돼요. 하지만 before she goes to school도 미국 아이들은 많이 얘기한다. 그 다음에 여기 무엇을 그는 합니까? 방과 후에. 무엇을 영어로? What does he do? 아까는 등교 전을 before school이었다면 방과 후는요? After school이 되는 거야. school이 아니고 school. 약간 school. 이렇게 발음해요. 해봐. school. school이 아니고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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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hool을 굉장히 짧게 말하는 거야. school. 그렇죠. What does he do after school? 방과 후에 그는 무엇을 하나요? 한 명의 의사는 멍한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을 도우죠. 기억하죠? 어? Doctor is a person. 여기까지 하면 의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Who? 도운다. Helps. 3인칭 단수. Helps. 누구를 도와요? Sick people. 아픈 사람들을 도와요. A doctor is a person who helps sick people. A doctor is a person who helps sick peopl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한 명의 치과에서는 영어로 기다려. 자, 한 명의 치과에서 a dentist 뭐뭐이다 is. 여러분 이거 전부 다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는 보어 주어 동사 보어요. A dentist is 어떤 사람? A person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who 고친다. fixes. 역시 3인칭 단수. 뭘 고쳐요? our. 소유격. 우리의 이빨들. teeth 해야 돼요. tooth 아니라고 했죠. So, dentist is a person who fixes our teeth.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단어의 정의. definition. 어떤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설명을 할 때 저렇게 하는 거죠. I see. 아, 보여.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왔댔어요. A teacher is a person. 자, 선생님은 하나의, 역시 사람이죠. 어떤 사람? Who 가르친다. Teaches. 뭘 가르쳐요? A subject.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Hey, tell me about a teacher. What is a teacher? 선생님이라는 게 뭐냐? What is a teacher? Oh, a teacher is a person who teaches a subject.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과목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다.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여기다가 math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뭐 하면 돼요? 얘 대신에 a subject 대신에 math 하면 되고 여기 영어면요? An English teacher이겠죠, 대신에. 역시 English가 되면 딱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어떻게 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인 거 딱 나온 거 어떻게 해? There are이죠. Many people, 그리고를 영어로 and, 많은 건물들. Many, 건물들 영어로 뭐라더라? Buildings죠. Many buildings. There are many people and many buildings. 어디에? In the city.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보니까 아, there is there 쓰고 있는 것 쓰고 장소 쓰는 거야. 뭐 쓴다 이거? There is there 쓰고 거기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쓰고요. 여기다가 그것이 있는 장소를 표현하면 문장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There are many people and many buildings in the city. 자, 기억합니까, 여러분? Many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All, lot of나 또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싶으면 lots of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뭐는 안 돼? A lots of는 안 된다. 자, 뭐뭐들이 뜻이 영어로 there are이죠. 많은 나무들. Many, 뭐야? Trees, 그리고 and 많은 동물들 many animals 어디에요? In the 시골에 country 이렇게 하면 돼요. There are many trees and many animals in the country. There are many trees and many animals in the country. 자, 이제는 뭐뭐들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 개가 아니라 몇 개다?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뭐이 있다. 그럴 때는 there are 쓰지 않고 there is 써요. 하나를 영어로 공원을 park. 그러면 there's a park. 공원이 있네. 그런데 근처에를 near 나의 집 my house. 그렇죠? There is a park near my house. There is a park near my house. 응용이 충분히 가능해요. 여러분 학교가 그 공원 근처에 있다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There is a school near the park.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병원이 있다. 그 학교. The school. 병원이 그 학교 근처에 병원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할까요? There is a hospital near the school. 응용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되도록 안 봤으면 해요. Ready? 1, 2, 3.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city. 시작. There are many people in the city. Oh, many people live in the city. Many people live in the city. 2번은요. Many animals live in the country. Number 3. A deer lives in the forest. Number 4. A penguin lives in the ice and snow. Number 5. A camel lives in the desert. Number 6. A parrot lives in the rainforest. Number 7. Where does an ostrich live? Number 8. Where does a deer live? Number 9. Most sharks in the ocean can't stop moving. Number 10. They clean the crocodile's teeth. Number 11. This is an ostrich. It lives on the plains. Number 12. Look at that parrot. Can you see the parrot? The parrot lives in the rainforest. David brushes his teeth after he eats breakfast. Nancy watches TV after she does her homework. She does her homework before she watches TV. She feeds her dog after school. I meet my friends in school. I play
baseball with my friends. What does she do before school? What does he do after school? A doctor is a person who helps sick people. A dentist is a person who fixes our teeth. A teacher is a person who teaches a subject. There are many people and many buildings in the city. There are many trees and many animals in the country. There is a park near my house.